오늘은 11월 30일인가 오늘이? 아니다, 오늘 12월 1일이다 오늘이. 오늘이 12월 1일 금요일이고, 벌써 12월이네. 마지막으로 와버렸어. 12월이 금요일이고, 여긴 이제 시코쿠 도쿠시마 아침 8시야. 또 너무 늦잠 자버렸네. 차박하는데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아침 8시 시코쿠. 오늘은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가지고 한 2박 3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시코쿠나 해안선 따라서 한 바퀴 돌려고 나와봤어. 여기 이제 처음 스타트 지점 도쿠시마에, 여기 뭐라고 읽어야 돼? 토레토레시리 아닌데? 뭐지? 여기도 기레역이야, 기레역. 그런 게 있네. 오늘 아침에는 항상 날씨는 이렇게 구름 껴있고, 이제 해 뜨면은 이제 구름 없어지는 그런 것 같아. 한 7시쯤 출발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다 또 잤네.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다. 이야, 가봅시다. 도쿠시마 일주. 자동차로 해안선 따라서 일주하자고. 아침밥, 샌드위치랑, 아로완. 차박은 춥구만. 오늘 거의 뭐, 안 걷고 맨날 운전하고 경치 보고 하는 거라 힘들진 않을 것 같아. 예, 이제 여기는 시코쿠의 제일 최동단으로 왔어. 시코쿠의 최동단이지. 무슨 카모다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어. 역시 바다 끼고 돌려면 일단 동쪽부터 해야지. 근데 오는 길이 스펙타클하네. 산길 아니라고 편하게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만. 여기 나 말고도 관광객이 있더라. 깜짝 놀랐어. 외국인 관광객인 것 같아. 여기가 카모다고인 것 같아. 시코쿠의 최동쪽. 마을도 하나 있고, 사람도 살긴 하네. 와, 저거 이상하게 생선? 생선인지 뭔지 저 조형물에 사진 찍고 가더라. 이게 한국처럼 꼭 이런 걸 만들어 놨네, 여기는. 한국도 이런 거 좋아하지. 뭐가 보일까? 반대로 봐야 되나? 이거 암모나이트인가? 화석인가? 반대서 보면 별거 없네, 저거. 화석인가, 암모나이트인가? 아무튼 이제 등대, 카모다 곳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길잘 만들어 놨네. 관광지처럼. 관광지처럼. 좀더안 받긴 하는데. 역시 계단 있잖아. 와, 해가 옆광이다, 아직. 이제 앞에 보이는 건 이제 혼슈지, 혼슈야. 아, 혼슈. 혼슈인가? 혼슈. 아, 씨, 높은데? 계단 많이 높은데? 거의 하늘 올라가는데, 계단 각도가?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섬이 이 섬이라는 섬이고, 이 섬. 이 아일랜드. 그리고 저섬 건너편에 보이는 게 이제 와카야마. 맞네. 저 사람인가? 사람 아니지? 낚시 도구만 두고 떠나왔네. 낚시하는 사람은 없고. 와, 배다. 저거 가지러 왔나? 수색하나? 계단이 거의 수직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올라가라고. 아니, 비교가, 사람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거의 수직이야. 계단 경사가 엄청 높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체력은 오늘 많으니까, 한번 올라갔다 와보자.
엄청 힘들어. 이게 경사가 높아. 경사가 높아. 이게 사진으로는 안 높아 보이는데 높아. 한 45도 되는 경사 같아. 45도 이상 될 것 같아. 시곡의 최동단 가모다미샤키 등대 도착했어. 현재 위치가 여기 있는 거지. 시코쿠의 최동단, 시코쿠의 후쿠시마 최동단. 어제 이렇게 와서 자고 가져온 거야. 와카야마가 더 가까워. 예, 가모다미샤키. 되게 외딴 선온 것 같네, 풍경이. 역시 시코쿠는 외딴 섬이긴 하지. 크기만 크지 이런 데까지는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도 길이 있네. 카모다 미사키, 카모다 곧. 지금 역광이라서 흐리멍텅하게 나오고 있는데, 핸드폰에 HDR을 믿자고. 이쪽 풍경이 좋네, 이쪽 풍경이. 남쪽 풍경이. 역시 바다는 돌이 하나 끼고 봐야지 멋있는 것 같아. 아마 이번 여행 하루 종일 이렇게 바닷가랑 돌이랑 보지 않을까? 해안선 끼고 돌 거니까. 여행 내내. 이번 최근에 다 산만 갔으니까. 바다도 봐줘야지. 일본 하면 바다니까. 네, 카모다 등대. 이런 외딴 곳에서 역시 외를 지키고 있구나. 근데 등대는 최신식인데, 거의. 거의 감시초소 같은 등대인데. 도쿠가와 도쿠시마 카모다 등대에서, 카모다 곳에서. 날씨 좋다. 3박 4일, 2박 3일 짧게 돌고 다시 가야지. 등대도 등대. 왜 위험하게 일부러 돌들 사이로 가는 건가? 낚시 포인트를 가려고? 일부러 돌들 사이로 가는 거겠지? 아씨, 운전 잘하네. 한두 번 몰아본 솜씨가 아니야. 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내려가자고. 해가 살짝 떠서 이제 훨씬 잘 나오고 있어. 내려가는 길이야. 올라오는 걸 반대길로, 아까 그 잔디밭으로 보이는 길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내려가는데, 여기도 쉽진 않네. 경사가 무릎 다 나가겠어. 이제 주차장 뒤에 대형 못이 있더라고. 연못. 연못도 한번 보고 가야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릴 테니까. 진짜 못이네.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 오리도 날고. 오리 개빠르다. 갑시다. 5분 안 걸렸어. 2분 컷. 여기 이제 히와사라는 동네 도착했어. 되게 신기한 절이 있네. 아마 시코쿠 그 88개소 순례하는 절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23번인가 24번인가 그렇대. 신기하게 생겼다. 약왕사래. 약병처럼 생겼네. 약왕사. 가보진 않을 거고. 여기는 그냥 이제 가는 길 겸 해가지고 이 기래역 구경하러 왔어. 여기 기래역이 신기하게 역이랑 같이 붙어 있더라고 하더라고. 철도 옆에 기래역이 있다고 하기라서 진짜 역다운 역인 것 같아. 한번 구경만 했다가 화장실만 쉬만 샀다가 가자고. 어씨, 침벌이 고장났네. 대충 찍자. 절철도 마침 딱 하나 있네. 시코쿠 전철. 하루에 몇 대 다니려나 저거. 한 시간에 한 대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도쿠시마로 가네. 시코쿠 도쿠시마에서도 막 한 시간에 한 대 오는데 여기는 막 두 시간에 한 대? 그럴걸? 옆에 보면 족탕도 있었나봐. 다 망해가지고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족탕도 있었나봐. 오, 기차 간다. 와, 디젤 소리. 와, 시끄러. 이 디젤 연기 뿜뿜 뿜으면서 가는 디젤 기차. 저기 뭔가 성이 또 있네 하나가. 히와사 성인가?
되게 현대식으로 지은 성처럼 보이는 것 같아. 위 아무것도 없어, 천수가게. 저런 성 가면은 되게 사이버 종교일 수도 있어. 베프처럼. 와, 디젤 냄새. 예, 이제 히와사 휴게소에서 출사하고, 드라이브웨이, 드라이브웨이. 저 해안가 쪽 도로가 드라이브웨이더라고. 되게 고도가 높은 드라이브웨이인 것 같아. 거기를 한번 둘러보면서 이제 또 무로토까지 내려갑시다. 고고. 예, 이제 아까 거기 히노아였나? 히노아에서 휴게소에서 이제 남쪽으로 돼서 내려가면은 여기 해안도로가 있는데, 해안도로 오는 제1전망대래. 여기가 히노 히와사, 그래 히와사 아까 그 성 봤던 거기고, 이렇게 도로로 쭉 와서 지금 제1전망대, 지금 시코쿠가 뒤집어져 있는 거지.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나봐. 경치가 좋은 것 같아. 바람 하나도 안 불고 딱 좋다. 여행하기 좋은 날씨야. 이 동네 특징은 다 계단이 높네. 다 계단을 높게 만들어 놓네. 얘는 적어서 봐준다. 예, 짐벌이 또 바다 찍을 때 짐벌이 적은다면은 좀 싫은데. 여기가 이제 태평양. 제일 전망대 치고는 경치 그렇게 좋진 않네. 아마 이쪽 경치 보는 것 같아 다들. 와, 아따 평화롭구만. 이제 저 해안선 따라서 쭉 내려가야지. 남하 해야지. 지금 앞에 보이는 산들, 저 깊은 산 저 끝이 이제 무로토고, 내가 옛날에 갔었던 곳인데, 도쿠시마 보면은 저긴 고치인가? 거의 뾰족한 그 부분 두 개 있는데, 코치다 코치. 거기로 가야 돼. 날씨가 좋구만. 여긴 제1전망대. 가면서 2전망대, 3전망대 같은 게 있어 보이니까 둘러 찍으면서 가야지. 예, 미냐미 아와 선라인. 지금 제1전망대에서 가고 있는데, 남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제2전망대, 제3전망대는 진짜 볼 게 없더라고. 카메라를 꺼내기도 뭐하기서 그냥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4전망대로 가고 있어. 거의 산길 꼬불꼬불이네. 역시 이런 사람 없는 데는 도로 하나만 딱 나있고, 이게 일본인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는 와 재밌다 하면서 갔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섬을 가도 이런 도로 하나씩 있어서 그래도 역시 일본스러운 산길 도로야. 바다의 퐁당. 한 또 6분 가면 제4전망대가 나온다니까. 제4전망대는 어떨지 한번 가보자고. 여기가 아와지, 미나미 아와지 선라인의 제4전망대인가봐. 앞에 있는 게 오시마래, 오시마. 큰 섬이라고 해서 오시마래, 오시마. 꼭 거북섬처럼 생겼다. 거북섬이다, 오늘부터 넌. 오시마. 여긴 잘 보이네, 전망대가. 와, 근데 풍경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 여기 뭔가, 이, 뭔가도 만들어 놓고 뭔가도 세워 놓고 했었는데 다 나이가 와가지고 이제 다 망했어. 뭔가 분위기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 같은 노력은 보여. 나무 의자도 만들어 놓고 이쪽 바라보면서 와 무로토 곳이다 하면서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여기가 도쿠시마의 남쪽. 와, 오늘 바람 하나 안 부냐? 낙이다, 낙이. 낙이. 저 봐, 뾰족섬. 독도다, 독도. 섬 두 개 뾰족하면 독도지. 울릉도고. 에이. 이제 4전망대에서. 와, 날씨는 좋아. 끝내줘. 야자수 하나둘씩 있는 게 여긴 남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또 갑시다. 이제 좀 더 남쪽으로 가서
롤러코스터 바로 가지나? 여기 거의 반쯤 왔는데 더 갈 곳이 있나? 와, 날씨가 좋아서 하나도 안 춥네 오늘.